안녕하세요. 에너지를 하러 왔어요. 오늘은 태양권 놀러 왔는데요. 아직 물이 안 빠졌습니다. 바람도 좀 불고 해서 낙지 삽질이나 할까 하고 갔더니 낙지가 없어요. 여기는 돌밭이에요. 돌밭. 돌밭에서 무슨 삽질을 해요? 에이. 열심히 발품 팔아요. 발품. 발품 팔고. 이따가.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그때를 놀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물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곳은 몽산포입니다. 몽산포. 여기서 제가 혈질 펜션을 했던 곳이네요. 지리가 조금 익숙합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물이 지금 빠지기 전이라서 혹시나 뭔가 있으려나 하고 돌아보는 중입니다. 갯바위 하고 넘어가서 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개조개도 있고요. 다 있을 텐데 과연 제가 원하는 게 나와 주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샅샅이 훑어볼게요. 뭐라도 있겠죠 뭐. 이것도 참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털렸어요. 물 속에 있는 개조개까지도 파간 흔적이네요.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낙지가 많이 있었는데 낙지 지금은 있을지 모르겠지. 그냥 좀 훑어봅니다. 잡을 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곳이 바위 지형이라 지형이 좀 험악해요. 딱 오른쪽 이쪽만 걸립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면 조금 급경사 직벽 바위가 나오고 하고 그래요. 위험하게 생각하면 위험한 곳이고 그냥 자주 이렇게 둘러다 보면 가깝고 편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뭐 그냥 바람 쐬러 다니고 있어요. 낙지가 보여줄라나 안 보여줄라나.
이 바위에 해초 있으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곳, 이런 곳이 물골? 바위로 된 물골? 허벅지 차요. 혼자 신났습니다. 다녀봤기에 혼자 신났습니다. 저녁에 캐럿 참 많이 다녔던 곳인데 오늘은 물이 얼마나 빠져줄려나요? 뭐 좀 잡을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직은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빈손. 꽝이에요. 꽝. 뭔가 보이면 보여드릴게요. 바위에서 철수 중에 해삼을 하나 벌게 됐어요. 해삼. 보이나요? 해삼 한 마리. 여기서 들어가는데 호루라기를 삑삑 울려서 나왔습니다. 그냥 조용히 철수했어요.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얘기 때문에 없으면 다른 거라도 잡죠 뭐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쳐서 물색이 탁하니 물속이 안 보여요. 오늘도 분위기는 꽝이네요. 다시 처음에 들어갔던 곳으로 나왔습니다. 무엇이 있으려나. 없으면 삽질이라도 한다고 나왔습니다. 운 없는 애가 하나 잡혔네. 사이즈 큰 거를, 큰 게 있나 보라니까요. 박하지가 있네요. 박하지. 여기도 낮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다 털 리가 없습니다. 다 털렸어요. 그냥 바람 맞아야 돼요. 바람. 일단은 갯벌 쪽으로 이동합니다. 뭐가 있나 가보겠습니다. 뿅. 뭐 있을까요? 사람들은 저기 섬에 있어요. 나는 헤매고 있어요. 뭐 해야 되나 헤매고 있습니다. 잡을 것도 없고. 에이 젠장. 뭐라도 있으려나. 아 여기도 발자국이 어마어마하네. 사람들이 다 돌아다녔나봐요. 뭔가 있었나봐요. 기차 타서 뭐가 있을까요? 꽝이지. 에휴. 눈만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에이. 오,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다녔네. 바지락 친 것 같아요, 거기서.
바지락을 아주 그냥 다 긁어갔나. 뭐를 팠나. 뭔가는 잔뜩 팠네. 나도 뭐 있나 볼까요? 조개를 튀겼나? 혹시 안 잡아간 거 있나? 놓치고 간 거 있나? 없어요? 다 썰어갔어요. 아, 여기 안에는 뭐 있을까? 테트라 방파제. 어! 방망이 저기 있다, 방망이. 우와. 저기 방망이 있어요, 방망이. 보이나요? 어, 장비 풀고 가야 되겠다. 오, 예. 오, 예. 장비를 풀고, 삽을 가지고 가서, 떠와야겠어요. 아이고, 보이려나? 보일까요, 저기?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예, 그냥 뜰게요. 여기에, 방망이가 하나 있어요. 와, 와. 야, 나와라. 나온다, 아이고. 나와라. 아이고, 다 들어가네. 아이, 안 되겠다. 들어가야지. 아이고. 아, 엉터로 먹으려니 뜬이 안 되네. 손이 안 닿아요. 아이씨. 닿았다. 닿았다, 닿았다, 닿았다. 자, 해삼 한 마리 있어요. 우와, 이런 곳에도 해삼 있네. 아, 또 있나 볼까요? 없네. 하나 있네, 하나. 야, 네. 이러고 다니면 또 장아 터지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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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해삼 한 마리 있어요. 해삼 한 마리. 방망이급은 아니고 작네요. 에이, 방망이인 줄 알았더니. 자,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어요. 우와, 낙지 한 마리 발견했어요. 우와. 에이, 웬 낙지가 이렇게 봉제를. 대물입니다, 대물. 완전히 대물. 우와, 이게 낙지예요, 낙지. 우와. 야, 낙지 사이즈 그냥 훌륭하네, 훌륭해. 빨탕으로 불안해서 뭐 있겠냐 했더만 낙지가 한 마리 나와주네. 이야, 횡재했습니다, 횡재. 아이고, 이것도 뭐가 들어갔는데. 낙지구름인가? 낙지구름인가? 나요. 깊게 들어갔어요. 의외로 보이고 막 보이네. 낙지 삽질을 할까 여기서?
왈락지 삽질을 할까요? 오! 쭈꾸미! 쭈꾸미 한 마리! 이야! 이야! 얘는 쭈꾸미예요, 쭈꾸미! 이야! 알배기네요? 머리 통에 알 있어요. 오, 예. 이렇게 보면은 하얗게 보이죠? 알입니다, 알. 쭈꾸미 알. 오, 예. 그냥 한 마리 주셨어요. 쭈꾸미도 하나 죽고, 낙지도 하나 죽고. 야. 해삼도 한 마리 죽고. 여기서는 다 죽네. 누군가 돌아다니면서 돌도 다 뒤집었어요. 으자자자. 돌도 다 뒤집었어요. 오, 오, 제 방 좋은데요? 그냥 석축이네. 석축 제 방 좋아합니다. 이게 여기 낙지구멍 있어요. 네? 여기 낙지구멍 있어요, 이거. 이게 낙지구멍인데. 한번 파볼까요? 아, 촬영은. 잠시 좀다. 이야. 낙지가 있나, 없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못파요. 에이, 이 바위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저기 물 나오네. 아, 못파요. 못파. 낙지가 있어도 못파요. 저거 잡으려면 제 방 무너뜨려야 돼요. 못합니다. 패스. 들어갈 때는 못 봤는데요. 나올 때 보니 해삼이 있네요. 아이지가 좀 커요. 제가 움직인다 좀. 제가 빛을 비추니까 얘가 막 움직여요. 나 살았어요. 움직여요. 해삼 사이즈 괜찮은데. 괜찮아요. 아이죠. 좋지요. 탱탱하니. 이게 물을 먹어보면은 대물 돼요. 대물. 이거는 지금 물이 말라 있는 곳에서 잡은 거라 얘가 좀 물 다 빠져 있어. 빠져 있어서 그래도 양 커 보입니다. 아, 물이 좀 빠지면은 조금 공략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해서 그러질 못하네요. 찾아볼게요. 최적의 촉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엄청 큰데요? 이 사람들이 다 여기서 궤적에 캐갔나봐요? 이게 궤적의 촉수, 이게. 자, 손가락. 손가락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들어가죠? 궤적의 촉수입니다, 궤적의. 한번 파볼게요. 자.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 팥질.
많이 바뀌자. 야호. 오, 그만 짝뿌리네. 원래 살던 놈들인지 포도에 떨려서 이렇게 묵은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원래는 여기가 제 방이 없었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계속 어디 갔나? 계속 어디 갔냐? 근데 왜 도망가 버리니? 어디 갔지? 설마 여기 있네요. 대물이죠, 대물. 야, 이건 계속 이야 비네. 여기 하나 또 있는 것 같은데. 도둑이 목표가 아닌데 도둑이를 잡고 있어요. 도둑이 한 마리 더 조금 작습니다. 자, 도둑이 한 마리 더 여기다 볼게요. 이 자리에서. 누구 있나 볼게요. 지금 이곳에서 개조개 다수, 쭈꾸미 두 마리, 해삼 잡았습니다. 아, 물색만 좋으면 물 속에 좀 뒤져보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파도에 바람에 물색이 안 좋습니다 아주.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뭐라도 있나 오리지널로 걸어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조개가 좀 많네요. 여기에, 이 자리에. 여기 사람들이 뽑아간 게 다 개조개입니다. 다 개조개입니다. 다. 저도 몇 개를 뽑았고, 자그마한 것들을 봤는데, 그냥 안 잡고, 저는 목표가 해삼이기 때문에 해삼 보러 다니겠습니다. 해삼 그냥 무작정 걸어 다니겠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개조개 구멍은 많이 열립니다. 이렇게 개조개 구멍입니다. 이게 개조개 가볼까요? 이게 아 개조개에요. 개조개. 근데 오늘 내가 목표가 개조개가 아닌데 에이 낙지 삽질한다고 삽을 가져왔다가 개조개를 파고 있네. 에이 참 개조개 나왔습니다. 개조개 여기 나와요. 사이즈는 크지 안 크네요. 아, 여기 꽉 찬 개조개. 두들기면 구멍은 열리는데, 아, 이거 개조개 잡으면,
다른 걸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물이 다 빠진 상태니까 뭐 있나? 물이 있나? 무작정 걸어다니겠습니다. 제 목표는 개조기가 아니에요. 개조기는 최종입니다. 최종. 아, 물이 들어오나 어쩌나. 끝물이 맑아지네요. 이럴 때는 물이 들어오는 전조현상이기도 해요. 나 다니실 때 잘 살피세요. 잘 되도록이면 하고 안 나오는 게 최고지요. 아, 이런데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물색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나가야 됩니다. 아쉽습니다. 물색 보이는 쪽으로나 다녀야지요. 낙지도 있을 것이고 쭈꾸미도 있을 것이고 해삼도 있을 것인데 물색이 안 좋습니다. 떡바위 왔네요. 떡바위. 바닥이 그냥 돌, 바위, 돌지입니다. 돌지. 찾아볼게요. 아까 여기 개조개 있었는데. 있었는데 도망갔나? 들이야 저도나도 다 잡아가세요. 안 보이네. 쭈꾸미도 많았고 잡을 것도 많았는데 없어요. 없어요. 에이. 놓쳤어요? 오, 소라. 소라 말 있네요, 소라. 소라, 넌, 캬! 살아있습니다. 소라. 홍막 있어요. 홍막. 홍막 한 마리 있어요. 홍막. 야, 여기 가버렸다. 놓쳤어요. 선정을 잘못했나봐요. 여기 있네. 홍막 잡았어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맛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쪽에 활력. 이야, 진짜 팍 받는 거 있죠? 이 소라가 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피조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피조개. 이야. 저 소라 새끼는 저 때문에 허탕치네요. 피조개. 훌륭하죠? 피조개 꽃을 봐야 되겠어요. 여기 또 하나 있다. 또 하나 있어요. 피조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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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늘 올라오네. 저기 빨간 주둥이 빨간 주둥이가 이죠 지금 이게 피조개 이게 피조개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또 켰어요. 먹을 것 같아요.